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제 조금 날이 완연하게 네, 가을이에요. 가을도 더 지나서 겨울의 문턱까지. 어... 그리고 오늘 제가 출근하면서 뭘 느꼈냐면 네. 일단 공기가 또 되게 안 좋아요. 어, 미세먼지가 안 좋더라고요. 미세먼지가 또 되게 음... 안 좋고 일교차 심하고요. 네. 참 여러 가지로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맞습니 오늘은 약간 그런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약간 채우기도 하고 오. 비우기도 하는 오, 그런 오. 시간을 저희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엄청 중요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안 여러분 많이 드셨죠, 저희랑 함께 <laughs> 네, 열심히 드셨으니까 오늘은 조금 더 한번 쉬어가면서 몸을 좀 깨끗하게 하는 타이밍인데 오늘도 역시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제 옆에 쿠폰 보이시나요? 네. 쿠폰은 오직 방송 중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10% 할인 쿠폰 받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상품에 들어가면. 또 쿠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이커머스 쿠폰도 있고요. 오늘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소비더마켓 쿠폰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상품 누르신 다음에 들어가신 다음에 미리 10% 쿠폰 지금 받으시고 원하시는 쿠폰 받으셔서 중복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번부터 6번째까지 6가지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꾸러미는 음.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아시죠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네. 오아시스가 또 찾았어요 이렇게. 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지 어디 계시나 어후. 어후. 여기 계시고 여섯 분을 또오네 중소기업 윤통센터에서 또 도와주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방송이 가능합니다. 네. 송편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요모. 어 <laughs> <오>, 이제 머리에 <laughs> 괜찮은데요? 이게 자주 노출되도록 <laughs> 테크노 여정이라뇨 <laughs> 테크노 여정이라니 나랑 연령대 비슷하다고 그런. 예. 아 이땐 아, 아. 테크노였어요? 그러면 오. 지금은 뭐예요? 이디엠. 아 저는 잘 몰라요 테크노가 뭔. 테크노 뭔지 몰라요? 저는 네. 어, 이건 알아요. 그래, 와까지 알아요. 와와가 테크노잖아요. 아 그래요? 어. 어. <laughs> 이런 거잖아요. 그치 그렇죠?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들. 안녕하자 오늘 그첫 번째 먼저 샐러드 스쿨. 네. <laughs> 근데 이 학교는. 막 6년 동안은 다니고 싶지 않네요. <laughs> 그래도 이 학교를 종종 가야 돼요. 샐러드 학교를 가야 돼요. 왜냐, 네. 우리는 야채를 너무나 안 먹으니까. 아유 안 그쵸? 먹어요, 진짜.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따로 따로 또 구입하시기에는 가격 그렇잖아요. 맞아요, 맞 일곱 종, 뭐 사과, 방울토마토, 적근대, 치커리, 양상추, 라디치오, 로메인까지 일곱 까지가다 네.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정원 님. <laughs> 예 yeah. 하... 안녕하세요, 칠일공님 어서 오세요. 안녕, 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척된 거예요. 바로 드실 수 있어요. 이거 네. 100g씩 10팩 구매하실 수 있고 와, 많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드레싱을 또 고르실 수 있는데 네. 홀그레인 발사믹 아, 드레싱. 홀그레인 너무 맛있어. 이거는 상큼하겠다. 샐러드에 드셔도 되고 얘는 빵에 적셔도 맛있어요. 음 그리고 네. 약간 구수하고 짭짤 오름한 거 원하시면 흑임자 어, 드레싱 드좋수 있죠. 볶음 흑계 가루가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양파, 양파 드레싱. 으흠. 약간 마요네즈랑 양파랑 같이 섞여 있는 느낌, 그런 맛으로 드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자, 이탈리안 소스에다가, 오리지널이죠. 여기다 에 약간 상큼한 시트론이나, 네. 그쵸. 원하시면 또 시트론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다섯 가지. 이런 드레싱까지도 선택하실 수 있는, 왜 우리 배달 음식 시킬 때도 드레싱, 오, 제가, 선택 제가 뭐 선택하잖아요. 음. 그런 느낌으로 해서 여러분, 우리 샐러드 스쿨 우리 오, 오늘 그... 한번 학교 졸업 한번 해볼까 에이. 봐요. 열팩 최고다. 열팩 에이. 안에 사과, 방울토마토, 양상추, 와, 뭐 가득가득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적 큰데 치커리 다 들어가 있어. 어, 박민영이다니 에? 너무 과한 아. 칭찬을 해주시는데요. 전 이거 요즘 댓글 삭제 <laughs> 안 돼요? 한번 쓰면 왜요? 아. 전 요즘 네. 추사랑이라는 별별이 붙어서 <laughs> 제가 정말 완전 너무 비슷한 거야. 추사랑. 두 사람이 너무 비슷해. 전 갑자기 출시가 됐답니다 여러분. 네. 아,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최정환 님도 노래 유명했죠. 아. 올라올라래요. 올라. 아, 이거 스텝 보여 줘야 돼. 진짜 유명하신데. <laughs> 자, 그리고 지금 그릭 요거트 여러분. 아, 이거 수제입니다. 수제라면서요, 이게. 네, 수제 그릭 요거트고요. 지금 보시는 게한 개가 550g. 음. 예, 네, 다 수제로 만들었고 일단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최상급 우와. 국산 우유에다가 이탈리아 전통 유산균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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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막 꼬덕꼬덕하게. 진짜 색, 네. 어차피 삭제 못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뚜껑에도 이렇게 묻어나요, 여러분. 어후. 자 요거트가 네. 플레인, 그린티, 얼그레이, 바닐라, 흑임자 중에 선택하실 수 있어요. 다섯 가지 정도. 오늘 되게 좋다. 선택할 수 있는 게많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일단 플레인으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 네. 여기랑 같이 이 요거트에 같이 드시면. 너무 세뚜, 좋은 세뚜, 응. 세뚜, 로, 그래놀라 그래놀라 이거 지금 브이커머스 쿠폰 다 되세요 10% 네. 쿠폰에다가 15% 브이커머스 쿠폰 네. 비디오 커머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여러분 여러가지 맛이 있는데 저는 기본이에요 어, 기본에는 뭐 오트밀부터 해서 호두 보이시죠 음. 아몬드 캐슈넛 해바라기씨 호박씨 어. 크랜베리까지 있습니다 어, 이 소리도 너무 경쾌하고 좋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 초코 인절미 시나몬 녹차초코 코코넛 텅크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하면 조금씩 그래놀라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추가됩니다. 기본. 같이 기본에. 드시면 너무너무 맛있겠죠? 이따 보여드릴게요. 맛있겠죠? 상공팔님 어서 오세요. 이것도 꼭 쿠폰 받으세요, 여러분. 브이커머스 쿠폰 15% 쿠폰과 10% 쿠폰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따가 상대페이지 들어가서 어떻게 다운받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네. 자, 오늘은 건강을 채우기도 하고, 비우기도 하는 것. 오. 나쁜 건좀 비우고요. 좋은 네. 건 채우려고. 여러분, 살론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살론? 살룬. 살룬. <laughs> 와우. 아왜 그거를 그렇게 표현해요? 살룬 네, 진짜 중요하잖아요. 국산 100%예요, 네. 쌀룬이 쌀이 있으면 여기 여기 이, 이 핵심 아예 핵심 현미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핵이에요, 핵.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기 66% 영양분이 그냥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 그냥 그 파워 에너지. 어. 쿠폰 중복 적용 자랑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도 저희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우님한테 도우 님이쌀좀 아드니까 물어볼게요. 100kg 현미에서 네. 100g이 추출되는 것 어느 정도의 귀한 양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 돼요. 제가 지금 이거 한 통을 딱 들겠습니다. 이게 딱 보니까 300g이죠? 어, 현미 300kg에서 요거 나오는 거예요. 어. 네, 딱이 정도. 300kg. 300kg. 그러면 트럭에 막 3톤. 3톤? 3톤. 자 보이시죠? 3톤이면 0.3톤. 0.3톤. 예, 보이시죠? 이 정도예요. 저희 동우가 수학을 <laughs> 300 k 로에서 나오는 양이 딱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0.3 어, 톤이죠. 괜히 물어봤네요. 네. 쌀은 오리지널, 국내산, 100퍼센트 모들레미지요. 수화가 오후에 해야 돼. 오전에는 국어 해야 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여러분 현미는 우리 몸에 이로운 영양성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 현미에서 쌀 눈이라고 하면 뭐냐면 음. 왜 이게 발아하고 막 배아에서 어떤 진짜 이 뭔가 이렇게 포텐을 터트리는 그핵 있죠, 핵. 영양소가 응집되어 있는 거. 영양소가 응집되어 있는 그 부분만 아, 그 부분. 다로 따, 다 떼가지고. 이거 엄청 어려워요. 사실. 이거 만드는 거 되게 어려워요. 이거 아침에 물 한잔씩 드시고 하시면 정말 든든할 뿐만 아니라 다, 다양한 영양소까지 같이 챙기실수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네. 이번에는 요거 갈게요. 이게 여러분, <laughs> 티바인 제로슈가. 아, 나온 지 6개월 만에 만병 팔렸습니다, 지금. 인기가 진짜 많아요. 어, 어마어마하게 제로시가영 보이시죠? 영 오, 제로. 그쵸. 뭐가 제로라는 거냐면 설탕이 없습니다. 설탕이 없어요. 근데 설탕보다 훨씬 더 300배 이상의 당도를 느끼실 수 있는 근데 거예요. 근데 달아요. 음. 여러분, 나는 단맛은 포기 못해서 초콜릿 죽어도 못 끊어. 아, 안 돼요. 캐러멜 죽어도 못 끊어. 아,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당이 솔직히 제가 옛날에 다이어트 할 때도 탄수화물보다도 안 좋은 게 당이라고.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그 트레이너 선생님이 음. 말씀을 하시더라 근데 당 어떻게 끊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천연 꿀 사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스테비아, 알룰로스 네. 그리고 에리스 에리스리톨 맞죠? 네. 에리스 세 에리톨. 가지 천연 감미료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연 당이에요. 설탕이 아니에요. 오 맞죠. 오아시스의 새로운 상품 많이 아에도 너무 좋죠. 이거는 여러분들 설탕보다 달아요. 제가 이따가 네. 숟가락으로 한번 해서 먹어볼 거거든요. 한통다 드셔도 돼요. 이거 20칼로리밖에 안 돼요. 진짜 네. 여러분 근데 제로슈가예요. 음. 이거 한통더 어떻게 먹어? <laughs> 어 극단적이야. 오 <laughs> 어. 그만큼 먹어도 칼로리가 20칼로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 이번에는 좀 뭔가 채우고 비우고를 동시에 할수 있는. 아 이번에 또 제대로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이게 지금 유산균이에요. H 슬림. 유산균이라고 기본 베이스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아, 나 이거 뭔지 알아. 뭘 해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넘어가는 걸 억제시켜요. 체지방의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체지방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감소에 도움을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비타민 B 1이랑 프로바이오티 프로바이오티카 자체. 그렇죠. 장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산균을 챙겨 먹는데 네. 여기에다가 먼저 뭔가 체지방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성분을 같이 먹는다면 어, 한 번에 그렇죠. 되게 좋다. 프로바이오틱스 17종에다가 네. 비타민 B1도 있고요. 그렇죠. 르르시니아까지 있고.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그럼 어떻게 돼요? 배변 활동 원활, 장 건강에 도움 드릴 수 있어요. 아, 좋다. 이게 하루에 두번 성류맛으로 준비했습니다. 성류맛 맛도 맛있고요, 여러분. 어. 이거는 저희가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브이 커머스 쿠폰에서 보내드릴 테니까. 네. 그리고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 되게 잘 맞는 김치 유산균에서 유래된 그 유산균을 아, 썼거든요. 그리고 또 엄마의 그 모유에서 또 유래한 모유에서 것들. 유래한 다 특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늘은 하나하나 음. 다 착해요, 여러분. 아, 너무 잘 찾았다 오늘도.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아나 이거 뭔지 알아. 저는 효소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이게 제가 어디서 찾어요 사실. 아, 진짜 여기, 우연히 여기가 어디라고요? 화담숲. 화담숲. 예, 준호의 안녕. 어제 저 준호랑 갔다 왔거든요. 여기 화담숲 근처에서 요걸 하시나봐요. 궁뜨리라는 예,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laughs> 여기 맛있는 뭐... 발효 밥상. 발효 작가님이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음. 이궁뜰의 사장님은 음. 발효의 완전 꽃이신 분이에요. 아, 발효의 으뜸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음. 한때 대한민국이 파인애플 효소 만들기에 열광의 도가니였던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만들기 어려운데 우리가 집에서 만드는 거랑 다른 게 항아리는 여러분 숨을 쉬죠. 네. 그래서 김치를 항아리에 담그면 김치 맛이 달라지잖아요. 맛이잖아요그 항아리에서 1년 동안 발효시켰어요. 아무나 못 만들어요. 아무나 만들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음. 이... 이 효소를 여러분 액상 효소 뭐든지다 액상으로 드시는 게 음. 소화흡수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여러분 효소 왜 먹어야 되냐고요? 아우 중요합니다. 효소는 우리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어떤 소화에 많이 관여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죠. 우리가 나이 먹으면 콜라겐 떨어지는 것처럼 오. 몸 안에 원래 효소가 있어요. 아기들은 효소가 가득해요. 아 그래서 이제 먹어도 어. 잘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기들은 네. 막 돌아서면 배고프고 잘 움직일어, 돌아... 잘 근데 우리는 뭘 먹어도 하... 아 속이... 더부룩해 응. 나이 들으면 효소도 줄어요 네, 맨날 이거 누르고 있잖아 어허. 그러니까 여기 네. 여기 맨날, 맨날 어, 나 손끝에 막 차가운 것 같아 체한 어... 것 같아 이게 여러분 효소까지 해서 자각 상품마다 오늘 브이커머스 쿠폰 다 가능하세요 맞습니다 브이커머스 음. 15% 쿠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 쿠폰까지 해서 중복이 되고요 네. 어, 여섯 번째 저희가 맨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파인애플 효소 궁들 발효 액에는 소비더 마켓 3,000원 쿠폰에 저희가 오늘 여기 보이는 10% 쿠폰이 같이 중복 적용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천천히 하나씩 다 보여 드릴게요. 어떤 것부터 보여 드릴까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약간 에피타이저 식으로 어, 해서 샐러드를 한번 저희가 가 볼게요. 네. 도호 님은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다섯 가지 드레싱 중에서 어떤 걸 할지만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자, 골라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샐러드 스크래 드건 음. 다섯 가지 뭐뭐 있죠? 흑임자 드레싱 있고요, 양파 드레싱 있고요, 이탈리안 소스, 시트론 드레싱 그리고 콜 그레인 발사믹 드레싱이 있는데. 네. 아 오늘 뭔가 느낌상 저는 소스의 컬러를 보고 고르겠습니다. 아이 컬러 너무 예쁜데요? 아 퍼플... 홀 그레인 발사믹. 네, 퍼플 컬러.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아니 한 봉지 이만큼 들어가요. 한 봉지 이만큼 들어가 있고요. 네. 전부 다 세척됐어요. 음. 방어가 어제 왔어요, 공사님, 네. 고님 맛있게 드세요. 하루만에 보내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네. 이 세척 샐러드. 와 사과가 그냥 통으로 들어가 있네. 100, 방어 토마토가 들어가 있고 1 0 0 g 이가 한포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에 그금 우리 동호님이 오늘 컬러 장난아 말씀해주신 하... 홀그레인 발사믹 샐러드를 가지고 뿌려볼게요. 네. 따라란. 오늘 저희가 소스도 여러분 선택이 가능하시면 어머 컬러가 딱이네. 아니 이게 사실상 여러분 일곱 가지를 다 하나 하나 구입하시는 것도 번거롭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패키지가 나왔는데 오늘 이게 열 팩입니다. 오늘 1 0 0 g 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열팩가요 음. 그래서 뭐 다이어트하시는 분들, 식단 관리 아니면 여기에다가 비빔밥에랑 같이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그리고 이거 네. 한번 보요. 이거 뭐냐면 음. 이거 리코타 치즈. 아하. 이거 해가지고 이거 유명한 카페 있잖아요 이렇게. 네, 예, 예, 맞아. 카페 마마 이런데. 그쵸. 해서 마마스. 여기 리코타 치즈는 되게 웃긴 게 예. 샐러드들 보면 이게 되게 못난 이처럼 이렇게 툭툭툭툭 떼가지고 그냥. 어, 이렇게 들어가요. 무심히 넣어야 돼요. 무심히. 네, 너무 모양 내지 않고 이렇게 툭툭툭하면 진짜 예쁘게 먹을 수 있어요. 샐러드 야채 종류 한번다시 알려주세요, 종님. 이거 아, 어떻게 다 넣을지? 하나하나 다. 그러니까 넣어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지금 사과 크게 들어가 있죠. 방울토마토 옆에 친구 있죠. 그 옆에 친구가 적근대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어 이렇게 몸을 사리고 있는 게 치커리, 치커리 그리고 옆에 양상추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다음 요두 가지 뭐예요? 라디치오에다가 옆에 있는 거, 요거 로메인이에요. 로메인까지 해서 네, 와. 총 일곱 가지. 건강하게 누가 만든지 아세요? 이거 영양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 아니면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고기랑 같이 드세요. 그러니까요, 고기랑도. 뭐 왜냐면 우리가 고기는 너무 안 먹고 음. 어아 고기만 너무 먹고. 음. 쌈도 안, 안 싸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어디서 꺼냈다고요? 한봉지. 여기 한봉에서 꺼낸 거예요. 양은 정말 많습니다. 여기 한봉에서 꺼낸 거. 오늘 근데 열팩 받아 보시는 거예요? 저희 여기 다들 왔다. 열팩입니다. 브리타 치즈도 맛있겠죠? 아하. 아, 브리타 치즈 맛있죠. 아, 역시 나잘 골랐어. 소스 이거 되게 좋다. 향도 너무 좋고. 아, 맛있어요. 그 자, 소스. 아침에 사과는 뭐라고 하죠? 음. 아침에 사과 하나는요. 도훈님은 사과 진짜 좋아요. 음. 어. 와 사과 아삭아삭. 이거 하나 이거 하나만 먹어도 느껴진다. 신선함이 그러니까 만약에 연어만 사시면 되겠죠? 음. 이거 집에 배달되면, 그렇죠. 연어만 음. 사시면 아예 연어 샐러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너무 신선해. 이게 열팩. 도훈님은 지금 아까 훌그레인 발사믹했죠 유자 만나는 시트론 먹을까? 이탈리언. 흑임자, 아유, 양파. 종류도 되게 많고. 저는 양파. 저는 육식주의자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맞아 맞아. 옛날 엄마가 항상 야채 챙겨 먹으라 했는데 야채를 이렇게 챙겨 먹기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따로따로 음? 따로 언제 다 사요 한 번에. 근데 진짜 한 번씩 우리 이렇게 먹어야 돼요. 매일같이 포화지방만 음. 가득 먹고 있잖아요. 내 몸은 막 우리는... 가벼워지고 있어. 그치 막 비타민이랑 음. 무기질 이런 걸 되게 잘안 먹어요. 그렇죠? 음 있으면 먹더라고. 지금 방방 뛰는 거 보셨어요? 지금 동호님 가벼워졌어. 한 2kg. 어. 훨씬 방송 전보도 훨씬 가벼워졌어요. 뛰니까 한 2미터 되시는 것 같으니까. <laughs> 자, 저는 그러면 양파 드레싱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네. 양파 드레싱. 아, 근데 오, 되게 아, 신선하다. 어느 하나 눅눅한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음. 그게 포인트예요. 여기는 저희 오늘 함께하실 수 있는 그래놀라도 네. 살짝 살짝 제가 뿌려놨어요. 여러분들이 내일 받아보시는 건 오늘 생산된 거예요. 아, 너무. 그리고 내일 멋있다. 물에 받아보시는 건그 전날에 생산된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루 전에 생산돼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야. 음.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양파 드레싱이파 아, 한번 먹어보고 싶다. 너무 향이 와, 향이 되게 맛있어 보여. 진짜 맛있게 느껴져.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야채가 숨이 죽으면 음. 씹을 때 눅눅한 맛이 너무 싫지 않아요? 아, 맞아. 질기기도 하고. 일단 와. 되게 신선해요, 여러분. 자, 여기 학교 명문이네. 셀러드 스쿨. 여기 명문이네, 진짜. 잘 만든다, 정말. 음, 양파 드레싱도 맛있다. 아니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여기게 제일 신선한 것 같아 진짜. 드레싱은 옵션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다섯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음. 음, 그거 뭐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음. 음. 이제 팔짝팔짝 뛰어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음. 아 근데 너무 맛있네요. 그리고 제가 종류가 다양해요. 이런 애들. 일곱 가지. 응. 음? 아삭해요, 진짜. 로메인, 라디치오, 양상추. 덕근게 치커리까지치커리도 음 먹어 볼게요. 음. 여러분, 오늘 꼭 브이커머스 15% 쿠폰이랑 10% 쿠폰 같이 받으셔서 중복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 치커리 음. 그리고 음, 로메인. 이거는 소리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아삭아삭한 맛. 아삭아삭한 거 느껴지시죠? 음. 이게 만약에 숨이 죽으면 약간 물이 안 나. 그럼 이쪽 미역국의 미역처럼 음 약간 느물듬물하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먹었네. 동호님은 어, 소리 한번 자기가 화면에 안 나갈 때도 먹어요. 그래서 음. 피디님이 제발 화면에 잡히면 좀 먹어라. 응? 맞아, 맞아. 근데 어떡해? 어머 오늘 이렇게 샐러드 왜 이렇게 맛있어? 응? 어머. 진짜 신선하다 근데 진짜. 여기에다가 그런 거해주셔도 맛있어요. 여러분 요즘 두부면 있어요 아 두부면이나 아니면 두부를 구우세요 두부 가지고? 오 어. 두부를 구워 음. 여기다 올려요 네. 그런 다음에 거기에는 음. 이탈리안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두부 구워 가지고 같이 드셔보세요 아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러면 요즘 샐러드 두부 샐러드 있어요 그것도 가격이 얼만데요 근데 양파도 한번 맛보도 돼요 이거 양파죠? 네. 양파 한번 맛보세요 어우 양파 좀 정말 먹을 게 없네요 여기는. 그렇네요. 아니 좀좀 좀 있죠 그래도. 여기 벌써 졸업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저기 여기는 다 <단> 졸업. <laughs> 두부 스테이크 그쵸? 음. 어 양파도 맛있다. 양파 맛있어. 응, 양파 약간 달짝지근하다 저희가 이따가 또 다른 제품하고 남아 있는 <laughs> 흑임자랑 와. 이탈리안 소스랑. 시트론이랑 다 맛봐 드릴게요 여러분 난 야채를 이렇게 맛있게 먹은 적은 처음이야 진짜 근데 진짜 음. 마, 야채가 맛있어요 원래 예. 저도 야채잘안 먹고 특히 한창 성장한 아이들은 더안 먹어요 저도 예전에 엄마가 야채를 너무 안 먹어서 맨날 믹서를 갈아줬거든요 음 너무 맛있다 이거는 진짜 이렇게 해서 아침에 아이들 바쁠 때 음. 맞죠?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해서 주면은 이건 누구나 먹습니다 그리고 어, 정말... 드레싱 다 맛있어. 드레싱 거의 호불호 없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드레싱 이단 나머지 세 개도 저희가 아, 비교해 드릴게요. 제가 한번 다 먹어볼게요. 드레싱도. 자, 그 번째 하면, 갈까? 응. 음,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먹을 뭐 거냐면. 이런 부이커머스 쿠폰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갈 거예요. 포인트. 아 요거트. 음. 출발합니다. 함께 떠나시죠. 와 그린 요거트 진한 거봐 세상에다. 와 음. 이게 보이세요? 찐이에요. 이게 수제예요. 예. 네. 오. 보세요. 여기 이거 떨어진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아, 그게 뭐냐면 그게 진짜서 유청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통째로 네. 떨어져요, 여러분. 그만큼 자기들끼리 아주 쫀쫀하게 붙어 있어요. 딱두둑게요 무가당에 네. 농약 당연히 말도 안 되고 분해산, 항생제나 뭐 화학성가 향미증제 색소 이런 거 아무것도 없죠? 방부제 있나요? 정말 여러분 이게 이거 너무 하얀데 표백제 들어간 것 같은데? 아유 걱정, 아유 무슨 그렇게 서판만 쓰마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얘는 뭐냐면 네. 슈퍼 단백질이에요. 야 세계 오대 슈퍼푸드로 또 뽑히잖아요. 슈퍼 아우. 슈퍼 단백질이에요. 얘는 네. 진짜 여러분 와 떠지는 거밖에 와그 그 그리스 아줌마가 떠주는 거 같아요. 그 할머니가 그리스 할머니 그 TV CF 에 나오잖아요. 아 그런 게 있어요 TV CF 해서 여러분 이 할머니가 그냥, 만들어 주는 거 얘를 여기 에 떨어뜨리려면 네 이거 보세요 와. 얘가 안 떨어진다니까 여러분 이게 근데, 진짜 얼마나 잘만 잘 꾸덕꾸덕한 만들어진 게 호불호 없어요. 그릭 요거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뭐쓸 거냐면 어? 이거 스쿱 써가지고. 어, 베스큘라미스 온거 같네. 진짜 맛있게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와 이거 진짜 뿌덕하네요. 아이스크림까지 음. 온거 같아, 맞아. 아기들 있잖아요. 또 이런 거 하면 네. 너무 아, 좋아할 맛있겠다. 거거든. 이거 근데 아기들한테 아이스크림이라고 해도 속을 거 같아. 근데 먹으면 알겠지. 어 아이스크림이네. 아기를 애기들을 너무 저기 물러보는 거 아니에요, 조모님 진짜? 이 삼촌 나쁜 삼촌이네. 음 아이스크림 이거 먹어. 음. 진짜 푸덕하죠 여러분. 잘 푸시네요. 여기에다가 경, 아르바이트 경험 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쵸. 네.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게 같이 들어가야 아, 돼요, 무조건이에요. 그래라도 같이 있구나. 오늘은 이거 기본이죠, <laughs> 지금 보여드리는 건. 완전 기본. 야, 자, 꿀도 갑니다, 여러분. 꿀. 꿀도 여러분 저희가 함께 보내드려요. 음, 지금 보시면. 음. 음. 어, 제가 옆, 다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음. 이거 뭐 진짜 우리 집이 무슨 카페 되는 거죠, 그쵸? 네. 자, 포장도 되게 예쁘게 잘 돼있고. 오, 예쁘다. 안에는 지금 들어가는 건 오트밀부터 시작해서요 보이시죠? 호두도 있고요. 아몬드 캐슈나 해바라기씨, 호박씨. 어, 이렇게 빨간 거 보이죠? 크랜베리. 어, 어. 음. 자, 이야, 이게 진짜 건강식이다. 네, 오늘은 꾸러미가 없습니다. 1991년님. 안녕하세요. 자, <laughs> 저랑 똑같으시네요. 91년생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정말 귀한 한 끼다, 한 끼. 네. 이렇게 해서 사실 몸을 또한번 잠깐 쉬다 가는 거예요. 쉬었다가 그쵸. 저희처럼 같이 가시죠 저희랑. 그리고 네. 여기다가 꿀한번 보내드리죠. 어,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해서 카페 메뉴가 있어도 요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카페에서 메뉴 팔면 거의 한9 0 0 0원만원 하지 않을까? 요만큼 아, 당연하죠. 그 이상 해도 될것 같은데? 아니 이제 뭐 저희가 카페 가서 이런 거 이제 시켜 먹잖아요. 어. 이거 그대로 제가 봤을 때이정도만 6,000원 이상은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여기에다가 조금 더 이렇게 추가하고 싶으시면 음. 바, 바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실제로 예, 그 강동구 명일동에서 실제 오프라인 매장 운영하고 계십니다. 여기 그렇게 후기가 좋다면서요? 어, 뭐 후기가 별이 그냥 빈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아 세상에 너무 야, 건강하죠? 맛있겠다. 볼 하나. 그리고, 볼로 팔잖아요. 그릭 요거트 막한볼 이렇게 팔잖아요. 예. 1인분이라고안 하고 볼이라고 하더라고, 요 그렇죠? 아, 진짜요. 요거 진짜 가지고 바로 한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동호님. 저도 제거 만들게요. 어, 네. 근데 너무 비주얼이 네. 일단 너무 그, 기분이 좋은데. 근데 여기 화장실 문좀 열어놔 주세요. 네, 준비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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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화장실까지 준비해야 되니까. 네, 화장실. 고바 고바. 네, 화장실 준비 좀 해주세요. 자, 방송 끝나고 제가 1밤 메다 화장실. 나 보시면 좋고. 꾸덕꾸덕 그럼 오, 저는 진짜. 어떡하죠? 저도 안 먹진 않을 거잖아요. 제가 그럼 3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laughs> 오프라인 매장도 한번 가 보세요, 여러분. 하지만 아, 그곳에서도 이런 좋은 가격으로는 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로고토가 꼬덕꼬덕해요. 꼬독꼬독해. 꼬덕꼬덕해요. 음. 신기하네, 신기하네. 음. 엄청 고소하다. 약간 우유 맛도 살짝 나면서 여기에 그래놀라가 기가 막히네. 음? 그래놀라에 씹히는 거꿀었죠꿀었죠꿀었죠 아, 어. 이렇게 먹어야죠. 넣었죠. 어. 쫙짝찍 하고 아무것도 안 들어갔다니, 저희가 말씀드린 건 최상급 국산 우유에다가 이탈리안 유산균만 들어갔어요. 딱두 가지로만 배합했습니다. 음. 그리고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 선택하는 거 기본 선택하시면 진짜 정말 많다. 보세요. 크랜베리부터 해서 이게 다 영양소. 그래서 지금 오늘 음. 요거트,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릭 요거트랑 맞아요. 그래놀라는 옵션으로 여러분이 선택하실 선택 을수 있어요. 자 이렇게 뭐가 많아요, 도우님쭉 한번 한번 읽어주세요. 플레인, 그러니까 요거트에는 기본 플레인이죠. 저희가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쵸? 아니면 이제 그림티라고 있어요. 녹차가루가 같이 어, 들어가 있습니나 얼그레인 먹으러 가야 되겠다. 어, 아 홍차 좋아하시는 분또 얼그레인 선택하시면 되죠. 아니면 또바늘라빈 열매가 같이 들어가 있는 바늘라빈이 있고요. 국내산 고소한 흑임자가 들어가 있는 흑임자도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그래놀라로 가시면 기본부터 코코넛 청크까지. 네. 초코,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켜지고. 여섯, 일곱. 여섯 개 기본 초코 인절미 시나몬 녹차 초코 코코넛 청크까지 해서 아, 다준비자 여러분 지금 이거 만든 법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시죠 이이 이 얼마나 후덕후덕하게잘 만들어진 그릭 요거트인가? 이것도 예전에 한창 유행해가지고 집에서 그릭 요거트 만들기 대유행이었거든요. 음. 근데 정말 리코타 치즈라고 해도 속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 성공하신 분 많이 안 계세요. 그쵸아 집에서 이렇게 못 만들. 종류 정말 다양하죠. 그래서. 이거 그냥 볼처럼 해서 이거 그냥 아이스크림 스쿱이거든요 어. 요거트가 이렇게 떠진다는 건 정말 그냥 이것도 사실 발효잖아요 에. 잘 됐다는 소리고요 여기에다가 오늘 저희 오늘 그래 놀라 여러분들이 그래놀라. 선택하시면 됩니 이건 기본이고요 뭐 여러분들 예를 들어 뭐 녹차 초코를 선택하시면 기본에다 초코칩에 녹차 파우더 카카오 파우더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여 드리는 건 기본입니다. 이거 약간 출근하는 그 직장인분들 고 전철역 앞에서 이거 팔면 잘나. 어, 음. 아주 뭐파장실문정성시죠이 정도면. 그렇죠. 그렇죠. 예. 와. 아, 여기다 꿀까지 저희가 함께 보내 드립니다. 꿀한 음. 포가 그러니까 그릭 요거트 한 통에 꿀이 같이 가요. 근데 정말 가고 저도 어릴 때부터 이거 챙겨 먹었지만 이게 우리가 장이라는 건제 2의 뭐 뇌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속이 어, 장, 편해야 너무 돼요. 너무 중요해요. 음. 그리고 장에는 70% 이상의 면역세포가 존재하죠. 아, 분아시죠 진짜. 장은 정말 우리 장기 중에서. 근데 그 침묵의 장기라고 해요. 음. 티를 안 내요. 말이 어. 없잖아요. 말이 없어요. 그러다가 다이어트들의 국놀. 하, 진짜, 진짜. 음. 요거, 요거 딱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그래라 기본 초코 인절미 시나몬, 녹차 초코 코코넛 청크 있는데 저희는 기본이에요. 기본. 저는 오리, 오리지널. 이거 맛있겠죠? 아 근데 아. 이거 진짜 가격 생각해도 그렇고 왜 이렇게 먹잖아 이렇게 가지고 여기다 그래놀라찍잖아 이렇게 네. 그렇죠 꿀 찍어가지고 이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이게 응? 근데 이게 꾸덕꾸덕하니까 묻는 거예요 음, 네. 음. 꾸덕꾸덕하니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잘 달려붙죠 되게 음. 아. 너무 고소하다 그니까 이거 음. 우유 우유 먹는 거 같아 우유 마시는 거를 약간 고체 형태로 먹는 거 같아 아 이거 너무 고소한데요 음어 저랑 비슷하세요. 왜요, 왜요? 나도 나도 오리지널 파거든. 아 그렇죠. 왜요, 왜요? 음. 오리지널 이죠 무조건. 왜냐하면 저는 치킨도 있잖아요. 혹시 음. 그러세요, 이호호 사님? 어떤 거요? 치킨도 왜 시장 치킨 같은 정말 아, 그거 좋아하세요? 오리지널? 옛날 거? 어 요즘 막뭐 변형돼서 많이 나오잖아. 뭐 마요네즈도 찍어 있고, 할라피뇨도 들어가 있고 뭐. 다양하죠 요즘은 소스가. 뭐 많잖아요. 막 가루도 뿌려져 있고 그런데 저는 무조건 시장 치킨이거든요. 저 약간, 예. 네, 그래서 네. 오리지널 팔아서 오리지널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플레인에다가 기본 선택하시면 돼요. <laughs> 아, 요즘 m z 티들은또 굉장히 또 가미된 거 되게 좋아한대요. <laughs> <laughs> 프라이드 통닭 좋죠. 프라이드 통도 내가 좋죠. 뭐가 돼? <laughs> 근데 저는 m z 티지만 저도 오리지널을 좋아해요. 예. 네, 클래식은 영원한 것처럼. 동원이 몇 살이에요, 근데? <laughs> 저한테 지금 나이 물어보신 거예요? 음. 모르세요 제가 몇 살인지? <laughs>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근데 저도 오리지널파. 몇 살부터 엔젯트예요? <laughs> 아 우리 너무 그렇 거면 하지 말아야겠다 진짜. X세대 나누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뭐라고요? X세대 맞아. 여기 x 세대요아 근데 몇 살부터 엔젯트예요? 900... 내가 0 생각... 0 1980년생부터 시작이잖아요 내가 MZ라고 생각하면 그냥 MZ가 되는 건 아니에요? <웃음> 그렇죠 <웃음> 어이가 없네 음, 맛튼 오리지널 맛있어 오리지널 맛있죠 여러분 음. 직접 오프라인 매장 가셔가지고 한번 음. 아 85년생부터예요? 이거는 그냥 꿀이랑도 먹는 것도 좋지만 진짜 아까 샐러드랑도 같이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음. 정확히 나뉘어져 있어요? 나 그렇게 나눠 나누어, 나눠져 있긴 해요. 80년생부터 고민생까지 아. 음. 80년 80, 년생안들어가시요 80년? 좁게 보면 8호고요, 넓게 보면 요 넓게 보면 년 넓게 봐 주세요. 몇년생이 그러니까 83년생이잖아요. 뭐 음. 들어오시네 그럼. 넓게 보면 들어간대요. 왜 그렇게 좁게 보세요. 시야를 타이트하게 가시죠. 네. <laughs> 타이트하게. 도님이 구... 하나입니다. 어 짜증나. <laughs> 아, 그린누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넌안 늙을 것 같냐? <laughs> 자, 그러면! 시작됐다. 여러분, <laughs> 이제 이거 귀한 거 갈게요, 귀한 거. <laughs> 우리 피디님께서도 적어주셨어. 1980부터 2010년생. <laughs> 음, 음, 그래요, 마음속 나이가, 나이가 중요해요 그리고 80년부터는 저는 포함이에요. 음, 전 아직도 20... 그리고 오늘 20대가 된것 같아, 진짜. 몸도 가벼워진다. <laughs> 자, 이거 갈게요. 살눈 네, 살눈 오리지널. 아니, 어떻게 이런 걸 가져오셨어요? 요거 300g입니다 한 팩에. 그리고 이거는 정말 동우님이 잘 알아요. 이거를 얼마나 귀한지 잘 알아요. 아유, 구수하다 진짜 향. 농사를 지어봤잖아. 네. 그래가지고. 아니 향이 되게 구수하다구수해 자, 100% 국산입니다. 어, 맞죠? 이거 포함하세요. 약간... 포함하세요. 그린 로즈는 당연하죠. 당연하죠. 우리 그때 굴비 했을 때 먹었던 거그반그 그 뭐죠? 보리. 보리 굴비. 어어. 어, 그 어. 향이 난다. 거기 그때 그 먹었던 그. 우리 같이 먹었던 약간 독특한데? 나 이거를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한번 다시 먹어볼래요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걸 아침에 한숟푼씩 입에 톡 털고 다니시는 분 이거 보세요 이게 처음 맛아보세요 혹시 향? 너는 너무 신기해 이게 신기해요. 어디 가면 맡을 수, 수 있냐 정미소 가면 이 향이 나아 방앗간 정미소 어, 방앗간. 그... 방앗간 가면 이 향이 나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 건강이에요 건 음, 쌀을 쌀 깐다고 그러니까 빠을때 이제 나는 아, 향이랑 거의 똑같아 쌀의 핵심 그 현미의 핵심 음, 진짜 그 향이랑 똑같다 100kg 현미에서 이게 100g만 나오거든요. 음. 이 안에 정말 솔직히 우리가 인간이 밝혀내지 않은 음. 인간이 밝혀내지 못한 네. 엄청난 영양소와 뭐 미네랄, 막뭐 단백질은 당연한 거고요. 저희가 이게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어서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왠지 정말 몸에 좋은 거예요. 뭔가 네. 그 5대 사람한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여기 다 들어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진짜? 그렇죠? 아, 다 이야기하고 싶다. 똥님은 알잖아요. 안돼또 아, 이게 보고 뭐 얘기할 수가 없어서. 예. 굉장히 고소하고요. 고소해요. 그리고 이런 것도 곡물 중에서도 곡물 특유에서 나는 어떤 비 비릿한 향이. 걱정하지 마세요. 없어, 없어. 이거 그래서 제가 요거트에다가... 8단계를 거쳤습니다. 예. 8단계 거쳐 가지고 깨끗하고 아주 농력함 없이 만들어서 그냥 어떻게 드시냐면 이렇게 오, 맞아요.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밥에 위에 뿌려 어, 뿌려 드셔도 되고 어. 국 위에 뿌려 주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저희가 보여 드린 요거트 위에. 약간 금가 같아오 오, 예. 정말이에요. 금... 이렇게 묻혀가지고 진짜 귀한 겁니다. 예,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런 건 계속해서 사실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직업 중에 음. 3D 직업일 거예요. 정말 아, 힘들죠. 엄청 힘드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버지가 하신다고 아들이 이어받고 싶지 않은 느낌에 정말 힘들고 고된 일일 거야. 근데 하... 우리 이 훌륭하신 분들이 안 해주시면 음. 이런 것들은 사라져요. 그렇죠? 와 진짜 고소하다. 고소하네. 음, 음 고소해. 고소한데 몸에 얼마나 우리 건강이 와, 이건는 와, 이거는 되게 간편하게 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아, 거야. 더 먹어야겠는데? 음. 아. <laughs> 아, 이거는... 근데 전혀 부담감이 없어요. 많이 먹어도. 진짜. 음. 그리고 이게 무슨 느낌지 인 아세요, 여러분? 이게 가루 형태인데 워낙 입자가 작다 보니까 <laughs> 어떤 느낌이 있냐면 가루 형태인데 포슬포슬보다 약간 얘네가 수분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게 만약에 수분감이 없으면 되게, 맞죠? 되게 마르죠. 마른 느낌, 얘네가 텁텁해. 마른 느낌이 아니야. 텁텁해.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거 살룬이에요. 현미1 0로그램에서 100g만 나오고 아주 귀하죠. 8단계. 음. 어,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 완전 그냥 어찌 보면 정말 진짜 막노동, 막노동. 그럼 그러니까 진짜 쉽지 않아요.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반편하게 아니면 뜨신물에 드셔도 돼요. 예. 따뜻한 물에 물 대신 같이 같이 일어나 드셔도 될 정도로 난 이거 너무 좋아. 나 물에 한번 담먹고 싶다.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물물좀 음. 우리 그 따뜻한 물 혹시 아, 여기 있다. 미운수 한번 주시면 어너 궁금해. 여기 한번 음. 하면 어떤 느낌이지? 색감도 변할지 너무 궁금하다. 이거. 제가 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 일단 동호님이 V 커머스 쿠폰 다운 받는 방법 좀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살론에다가 물 타올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어떻게 음? 받으시냐면 일단 제건 이렇게 전면으로 보셔야 돼요. 옆으로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돌려도 아 이거 저희 사장님께서 필름을 사생활보호 필름 붙여 놓으셔가지고 음. 자더 보기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이시죠? 자 보세요.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 아래 더 보기 더 보기 누르시면 쭉 올라옵니다. 지금 여섯 가지로 자 보세요. 물에 보시면, 타서 드셔도 돼요. 네. 아 이제 보이시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 있는 것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어, 내가 안 보여. 세척 샐러드를 눌러볼게요. 안 보여, 안 보여, 아야. <laughs> 이제 보여. 보이시죠? 여기 응. 보이세요? 쿠폰 받는 거. 여기 아래로 조금만 내리시면, 지금 보이시죠? 여기 쿠폰 있습니다. 파란 색깔 쿠폰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상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딱 눌러주시면. 자, 눌렀습니다. 아, 제가 보고 누르고, 아, 요런 식으로. 그래서 버튼 눌러주시면, 아, 이 발급됨으로 바뀝니다. 내가 다시 할게. 그 필름 네. 떼버려. 아유, 정말. 아유, 진짜 안 보이네. 차 생활을 네. 많이 보호하셔야 되는 분이라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사장님 이거 뗄게요. 새로 한번 바꾸겠습니다. 아, 안 보이시죠 여러분? 케일 네. 시리얼 진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즘 기술력 좋아졌어. 제품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제품들이 있어요. 그쵸? 자 보세요. 여기 들어가면 터치해서 들어가면 조금만 내리면 여기 보이실 거예요. 오, 파란 색깔. 플러스 1 보이시죠? 이거 네. 터치하시면 밑에 떠요. 그러면 이것만 딱 터치하시면 발급 쿠폰을 싹 발급 받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브이커머스 쿠폰 다운 받는 방법이고요. 자 요거 아침마다. 와 색깔 특이하다. 여러분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크... 이 안에 쌀룬이에요. 야... 내 몸으로 싹 들어가서 쌀룬 현미 백그 g 현미 여러분. 어 건강하려면 흰쌀밥 먹지 말고 현미밥으로 바꾸세요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현미는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현미밥을 드실 때쌀 네. 흰쌀밥을 다섯 번 씹었으면 현미밥은 3 0번 씹어야 돼요. 어... 그러지 않으면 네. 현미는 들어가면 소화가 잘안 돼요. 음, 더부룩하죠. 하지만 제대로만 씹어 먹으면 흰쌀에선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영양성분 플러스 음.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 칼로리로 더 낫다고 알고 맞아. 있거든요. 음. 근데 여러분 현미가 안 그래도 좋은데 그 현미의 영양 성분의 66%를 차지하는 게이 눈이에요. 쌀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쌀눈 네, 물 한번 드셔보세요. 음. 물에 타드렸어요. 이렇게 먹으면 굳이 뭐 씹을 필요도 없고 꿀떡꿀떡 삼키세요. 그러면 현미의 66% 영양 성분들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이제 물, 맹물 먹는 게 싫어졌어요, 진짜. 음? 물 먹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무슨 맛이야? 어, 너무 궁금해요. 나도 먹어볼래. 약간 숭늉 느낌이네. 그 쉽게 표현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약간 숭늉 느낌이에요. 저도 제거좀 탈게요. 이게 저희가 찬물에 탔는데도 어, 그 향이 되게 잘 녹아들고 음? 약간 미온수다 따뜻하게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지금 좀 따뜻하게 탔어. 음. 저 지금 목소리도 안 좋고 해가지고. 아, 저는 차디차네요. 네, 전 <laughs> 차디차고. 무슨 맛일지 진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쌀눈. 우수해요 저도 우수한 이제 나이 드니까 음. 이런 약간 누룽지 느낌. 건강 관련돼서 많이들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볼게요. 음. 음. 그러니까 영양 영양소가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막 보시면 돼요. 많이, 되게 강하진 않아요. 어. 강하진 않고. 근데 이거 씹어보세요. 이거 아래 남은 거. 약간 계속 씹잖아. 쫀득쫀득하죠. 음. 쫀득쫀득하면서 엄청 고소해. 오트밀, 오트밀 어, 같아요.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오트밀 같아요, 여러분. 하, 아, 여기 생각이 이제 났어. 오트밀 드셔보셨어요? 음. 오트밀 죽으로도 먹어요. 관리할 때. 그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얘네가 건조하고 막 포슬포슬한 게 아니라서 어, 수분감 물이랑 닿자마자. 그러니까 얘네가 워낙 입자가 고일 수밖에 없는 건또뭘 증명해요? 그만큼 쬐끔하다는 어. 거예요 와 씹으면 씹을수록 진짜 구수해진다 아 쓴맛 없습니다 비릿한 맛도 없어요 아 그냥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음료로도 이게 물에 타도 이 정도면은 음료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거예요 한 숟가락을 크게 먹으니까 약간 끝에 약간의 쌉싸름함이 올라오긴 하는데 음. 기본 구수함 깔고 가요 어. 아 이건 좋다 이게 여러분 저 오늘 세 번째는 쌀룬 오리지널이고요. 300g 어, 받아보시는데 이거 너무 좋다. 브이커머스 15% 쿠폰에 10% 쿠폰 같이 받으셔서 중복, 중복 할인, 할인 받으세요. 가능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 거 갑니다. 오늘 뭐할게 많죠. 바빠요. 아직도 절반도 안 왔습니다. 저희 지금. 자, 세상에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많아요. 자, H슬림. 이제 살짝 한번 비워 볼까요? 아, 이제 좀 비워야 되죠. 네. 어, 샐러드에 뿌려 먹어도 너무 괜찮죠. 그리고 저 쌀룬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 있죠. 그 삼겹살 구웠을때 그거 찍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절미도 임절미식으로도 먹어도 되고. 이거는 여러분 지금 프로바이오틱스 17종이나 들어가 있고 비타민 B 1까지 네. 한국 사람들 비타민 B 많이 부족합니다. 이건 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여러분. 건강기능식품. 정확한 효능 효과가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르시니아 캄보지 추출물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밥을 많이 먹어요. 음.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갔어요 몸 안에. 그럼 이게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죠. 음. 그리고 대학교하고 같이 콜라보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네, 김치유의 모유유레 특허 유산균이고요. 한국 사람들한테 정말 잘 맞게 설계됐어요. 그렇죠. 중요한 건 여러분 생유산균 썼습니다. 생유산균. 그래서 무려 17종이 있습니다. 프로바이오 5색검 봐. 뭐야? 성유맛. 어, 아, 먹기 편하죠. 하루에 두번 드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나 이것도 뿌려서 먹고 싶다. 어? 오늘 왜 이렇게 다 뿌려서 먹고 싶지? 먹어보자. 이것도 그렇게 먹어도 돼 사실. 아니 색감이 너무 예쁘니까 어. 이게 디피하기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어, 사실 먹어도 돼요 이것도. 어, 플레이팅할 때. 지금 보시면. 마법의 가루. 여러분 보세요. 오늘 같이 꾸러미는 아니지만 함께 좀 즐기실 수 있을 것 자,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이거 왜안 되겠어? 음. 당연히 되지. 한포톡 해서. 석류 마시고요. 음. 여러분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너무 중요해요. 아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변 활동 원활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화장실 가는 거. 있습니다. 어머 예뻐라. 오면, 오면. 세상에. 어머 예뻐라. 어, 10억 마리가 또 보장균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 이야. 색감 너무 예쁘다. 석류 마시래요 저도 너무 궁금하다. 그리고 자자자자. 우리가 또 유산균 같은 건 되게 중요한 게막 랄랄랄랄랄랄랄라 해서 이렇게 잔까지 잘 가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죠 에스피 네, 어. 코팅을 또 했어요 생존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유산균 보시면서 음. 제가 여기서 여기다가 요걸 좀 같이 해드릴게요 와, 꿀 대신 꿀 있으면 좋죠 근데 이제 꿀 대신 저희가 또 설탕 대신에 할수 있는 저칼로리 알룰루스 시럽입니다 아 잠깐만 그러면 아 요것만 맛을 봐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음. 이거 맛 궁금해 하셔가지고 <laughs> 요것만 오리지널로 일단 맛을 보고 어 벌써 우리. 혼합해서 아 이거 저건 막 섞기 섞기가 어. 너무 좋아 오늘 너무 좋다 구성이 그냥 한포 톡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사실 이거 약간 분유랑 아 그래 분유랑 끝에 이거 제 느낌인데요 네. 어렸을 때 먹었던 되게 맛있는 좀 군것질하는 느낌이거든요 아, 정말? 되게 어, 너무 그러니까 궁금하다 약간 텐션이 올라가는 아, 이제 끌어올려요? 어. 텐션 더안 되는데. <laughs> 여러분 근데 지금 보자.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어. 제가 피자를 먹고 빵을 먹고 쌀을 먹고 밥을 먹고 하면 다 그거를 먹고 그 에너지를 안 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에너지는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바뀌어 버려요. 안 돼, 안 돼. 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가는 걸좀 억제시켜 주는 게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아,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체지만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 기능식품. 네. 그 심지어 여기에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까지. 17종까지. 어 그래서 건강 기능식품을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한포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 들고 다니기 굉장히 편하고요. 자 그냥 여기 잘라서 한번 먹어볼게요. 자 탄수화물 뱃살 체지방 다이어트 고민되세요? 맞네 그렇죠 약간 그런 맛 나죠. 음. <laughs> 이거 약간 어떤 맛이냐면 <laughs> 그 약간 그. 아폴로. 어. <laughs> 근데 달지 않은 아폴로. 아폴로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빨대 이렇게 빨아먹는 거 어. 있죠. 아니 어떻게 이 맛을 추출했는지 여기서? 달지 않은 아폴로. 달지 않은 아폴로 정확하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약간 향수. 그래도 즈금 쌀눈이랑 요거트 구매하셨어요. 아, 그럼요. 잘 챙겨 드시고요. 예. 네. 원기소 세대가 뭐예요? 원기소가 뭐죠? 사사오오 원기소가 뭐예요? 나. 아 원기소라는 영양제가 있어요. 나. 아니 나는 그거였는데 우리는 그뭐 저희 검색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뭐 있었잖아. 추잉 취잉? 추잉이었나 이렇게 먹는 거 있었잖아요. 우리 우리 어릴 때막 되게 많이 먹어가지고 엄마한테 맨날 혼났잖아. 너무 옛날 거 아니야? 원... 저 저만큼은 아니에요. 원기소는 거의 저희 할아버지 세대 아니에요? 70년대 80년대. <laughs> 저 <시대>. 언제 검정 고무신 <laughs> 때 나왔어요? 와 원기소 <laughs> 너무 오래됐습니다. 예. 네. <laughs> 튼튼한 어린이는 어머니가 만든다라는 구호를 외친 원기소. 와 진짜 옛날이네요. 못돼. 먹었을 수도 있지. 예.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 아 옛날 그 기억이 안 나. 우리 어릴 때 먹었던 그 영양제 이름 기억 안 나죠? 아, 텐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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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텐, 텐텐, 텐텐 먹었어요. 아, 옛날에 진짜 많이 먹 나는 어을때뭐 먹었지? 전 그냥 밥한끼잘 먹었어요. 전 따로 막 영양소 이런 거안 먹었던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진짜. 아 그랬어요? 나는 엄마 아빠가 저기 저희 엄마 방송 보러 오시는데, 저 혹시 영양소 먹이셨나요? 아 원기소 먹이냐고요? 저, 영양소 먹이셨나요? 저는, 여, 영양제. 대신에 저희 집은 우유가 항상 넘쳐났어요. 아, 유제품을 항상 이렇게. 그 영양소 안 먹고도 그래도 키 170까지 컸으니까 성공했죠. 그쵸? 어, 그렇죠. 어. 키 170. 우유 되게 많이, 영양소 뭐 먹었죠? 약간... 저희 회사에서 체력 제일 좋으세요? 전 체력이 조금 좋아요. 근데 오케이. 요즘 조금 힘들어. 어. <laughs> 자, 제가, <laughs> 고무신, 어, 맞아요. 저 크록스 신어요. <laughs> 어, 어머, 어머, 피디님, 이 피디님, 정확하시네요. 저이 크록스 피디님. 신어요. 제 크록스에 털도 달렸어요. 예. 여러분 털 달린 크록스 있어요. 퍼플 컬러로. 그렇죠. 아 오늘 정말 시간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 저희 지금 보여드릴 게 아직도 다못 보여드렸어요. <laughs> 뭐야 내 크록스 자랑 못 하겠어 짜증나. 이거 나오는 거 되게 좋아요. 병병 이렇게 쏘세요 병. 아... 네, 이게 또 간편하게 쓸수 있고 앞쪽에 뚜껑에 묻지 않게끔 또 만들어져 있어요. 원더지오. 힘 조절 조금 해야 돼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뿌려서 먹으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러분 이게 설탕보다 <laughs> 300배 달아요. 따숩겠네요. 발에 땀이 나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세요. 우리는 그릭 요거트에다가, 음, 어 좋다. 저희 그래놀라에다가 네. 심지어 지금 저희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에다가, 프로, 프로바이오틱스 1 7 종, 비타민까지 들어가 있는 유산균 뿌렸고요. 여기에다가 달달한 맛 조금 있어야 돼서 설탕이 아닌 에. 저칼로리 알룰로스 시럽, 여러분. <laughs> 티바인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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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가 영이에요 네. 설탕이 아니에요. 근데 설탕보다 달아. 맞아. 왜 왜요? 아니 그냥 다 넣었잖아. 집에 있는 거. 약간 그런 엄마 같지 않아? 그냥 몸에 좋으니까. 동 형이 지구를 갈아 넣었다. <laughs> 그냥 이것저것 집에 있는 거 좋은 거다 넣었어. 거야. 어? 맛은 일단 몰라요. 저희 지금 처음 막 보는 건데 아, 근데 약간 어떤 맛인지 약간 두렵기도 해. <laughs> 맛있을 걸? 자, 한번 볼게요. 이거 진짜 리얼입니다. 저도 몰라요. 그냥 다 느셨어요. 저희 주연님께서 아 어떤 맛이 너무 궁금한데 음, 뭔가 딱 정확한 말씀드리면 따로 따로 드셨죠. 같이는 <laughs> 여러분 왜 따로 따로 그래. 만들었겠어? 요 이게 말씀을 같이 만들었겠죠. 한번 뭐 시자. 있... 음, 자 아니 저는 한입 먹어 주연님 이게 맛있었으면 주세요. 우리가 꿀어미 주연님 바로 드세요. 아, 기다려봐요. 거의 <laughs> 기다려 <laughs> 기다려봐요. 아, 내 <나> 목소리. 잠깐만. <laughs>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또 이래요. 네. 그쵸? 이게 다 한꺼번에. 나는 이거 만들 때부터 이미 느낌이 왔어. 다 넣고 맛있었으면 우리가 그냥... 꾸러미로 만들었겠죠. 그렇죠. 약간 초만들 있잖아. 그래서 좋은 건 그냥 다 집어넣는 거야, 막. 이거 얼마나 단지 제가 먹어볼게요. 아, 이거 손가락. <웃음> 잠깐만. <웃음> 손이 이게 잘못된 거 같은데. <laughs> 잠깐만요. 제가 여기다가 이거를. <laughs> 옛날 그거 보는 거 같다. 드라마 그거. 어, 이거 설탕이 아니잖아요. 네, 이건 설탕이 아닙니다. 얼마나 달아요? <laughs> 어 진짜? 이건 뭐야? 어, 이건 쿠킹. 아, 너, 저는 이거 말고 정말 다, 너무 신 허, 너무 신기한데 네. 너무 맛이. 그러니까 어, 어. 되게 궁금하네 약간 캐러멜 시럽 같기도 하고. 그 정도예요? 메이플 시럽 같기도 하고. 와, 이거 힘조절 잘해야 되는구나. 이거 너무 와 이거 너무 달아 완전 도훈님 와 뭐예요 이거 어떻게 설탕이 아닌데 이 단맛이 나요 와 대박이다 설탕보다 왜? 훨씬 달어 이거 많이 안 쓰셔도 되겠네 그래서 많이 쓰오와 쓰실... 이거 진짜 달어 꿀보다 달어 <laughs> 그래서 <웃음> 네. 많이 쓰실까 <laughs> 어떤 거요 <laughs> 너무 많이 쓰실까봐 잘안 나오기 바뜨 <laughs> 너무 많이 쓰실까봐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조금씩 조금씩만 쓰시라고. 이게 만드신 분의 네. 의도를 알것 같아요. 그렇죠, 이피디님 그럴 때마다 찔끔찔끔 나오는데 방송 단품인 이유가 있고, 쿠럼이 네. <laughs> 이유가 있고. 네, 이 PD 혹시 저희가 아까 이렇게 한 번만 드셔보시면 안 돼요, 이 PD님? 한 번만 드셔보세요. 그렇죠, 쿠럼이 이유가 네. 있고. 아니, 왜 이거 안 드세요? 기다리세요. 이거 먹으려고 그래요. <laughs> 조절하세요. 나오는 거 보이세요? <laughs> 이렇게 나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조절 잘한. 하 이게 힘 조절을 잘하셔야 돼요. 왜냐면 칼칼칼칼 안 나와요. 예, 확 쏟아지면. 왜냐면 안 이거 칼칼칼칼 나오면 큰일 나요. 이거 되게 달아요. 칠칠리 이거 드셔보셨구나. 정말 이거 진짜 달아요. 달아요. 네. 아 이거 그러니까 오래 쓰겠다. 이거 되게, 같이, 되게 오래 먹을 것 같아요. 요거트에다가 섞어서 먹어볼게요. 아 쿠킹용 이 있고 베버리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료, 그러니까 요리하실 때 쓰는 거랑 음료는 또 따로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어우. 뭐가 따로 있다고요? 요리하시때 요리. 요거는 쿠킹 요거는 쿠킹 요리할 때 그리고 이 음료는 따로 있습니다. 비버리지 베버리지가 따로 있네 아 베버리지 아 근데 진짜 달지 않아요? 자 와. 짬뽕 조합은 중화특집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laughs> 아이 피디님 감사합니다 아송 아, 피디님도 오셨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 피디님 나 너무 딱 적당하게 잘 넣었어 세상에 이게 진짜 근데 괜찮을 것 같아 음. 아 여기다 한번 타서 먹어봐요 동훈님 그 요거트에서 타서 드셔보세요 네. 그 짜는 거 다시 보여주세요. 이거 짜는 거 재밌네. 너무 찔끔찔끔 나오잖아. 근데 좀 뒤쪽을 잡고 눌러보세요. 한번 테스트해볼게요. 어. 어디 쪽을 잡 잡아야 되나요? 이것도 잡아야지. 요령이 있어요. 뒤쪽을 잡고 좀 눌러가지고 약간 좀 그치 그치. <laughs> 근데 이게 계속 누른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 너무 많이 콸콸 나오면 너무 달아져요, 여러분. 그리고 난 근데 이거 너무 좋은데 여기 되게 항상 신선하게 이게 계속 누르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눌러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 항상 누른다고 신선하게 나오면 그냥 보세요. 왜냐면 변질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찔끔찔끔 네. 나와요 쓰다 보면 <laughs> 이렇게 조금 물총놀이 하듯이 근데 진짜 요거트에 딱 들어가니까 어우 향 좋다 맛 밸런스가 너무 좋아져요 설탕 대신 색감이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이게 칼로리는 엄청 낮은 거예요 저한 통을 다마고도 20칼로리밖에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10개월 동안 탄수화물 끊고 제가 10kg를 뺐어요. 와. 10kg를 빼고 운동에 미쳐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음. <laughs> 근데 그때도, 그때도 음. 트레이너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회원님, 회원님처럼 그렇게 탄수화물 끊으면 안 되고요. 소량의 탄수화물은 무조건 필요해요. 차라리 에너지, 탄수화물 에너지. 차라리 설탕을 끊으세요. 초콜릿 드시지 마세요. 저한테 이랬어요. 음. 그러니까 당이 더 좀 몸에 안 좋죠.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특히나 저는 이거 너무 좋은 게 근데 운동하실 때 항상 근육 만들 때 저희 엄마는 음. 저그 상견례 할 때도 혼자 짐 챙겨 가셔 가지고 화장실에서 여기다가 이거 하고셨거든요. 병원에서 아. 외출증 받아 가지고 아, 인슐린. 어, 이걸 아.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네. 당이 정말 위험해요. 저희 엄마 당을 많이 운동해야 되고, 진짜 많이 걸어야 되고. 음. 저희 엄마는 그 그때도 혼자 가서 이거 했는데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야. 근데 생각보다 주변에 많아요. 음. 근데 단거 어떻게 안 먹고 사냐고요. 아 어, 근데 이거 진짜 좋다. 완전 대체 식품으로 되겠다 이거. 건강한 당, 천연 당. 음, 이게 출시된지 지금 6개월 만에 순식간에 만 병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닭볶음탕 하실 때 조금 더 이제. 어허. 어우. 난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단거 좋아. 진짜 좋아하시는 음, 거예요. 저단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그냥 한 번에 다 마셨습니다. 끝. 저는 그냥 늦잠 자자 끝났어요. 이거는 너무 그냥 어, 너무 맛있다 음,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창 큰 아이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즘은 그 되게 위험하잖아요, 알죠? 탄산음료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이들 인스턴트 식품, 음. 당 섭취가 기본적으로 너무 높아요. 우리 저희 때랑 또 달라요. 아이들이 그래서 소화 비만이 많잖아. 아,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소화 비만율이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뉴스 보셨어요? 이몇십년 후에 운동을 안 해서 생기는 병의 그 증가 폭이 엄청 커졌대요. 속상해, 속상해. 제로입니다. 당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뭐 과일 청을 음. 담으실 때 아니면 뭐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음식을 하실 때 여기는 쿠킹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드시는 거는 또 마시는 건 따로 있어. 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뭐 떡볶이는 여러 가지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오늘은 이제 좀 유분날. 음, 조금 깨끗하게. 자 이제 아직도 남았죠? 오늘 클린데이. <laughs> 저희 자, 아직도 남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훌륭한 네. 소상공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저희가 많다 많다 하지만 저희 여섯 종류지만 네. 세상에 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더 많죠. 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지금 애 많이 쓰고 계시죠? 네. 지금 아이고 기다리고 계시죠 지금? 좋은 네. 제품들 많이 발굴해 드릴게요. 오아시스로, 네. 오아시스로 오세요. 오아시스로 오세요. 자 지금 보시면. 나는 이런 것도 너무 그런 게 직접 쓰신 거예요 혹시 너 파인애플 요소 음. 2021년 산 이것도 지, 지금 네임메이드로 이런 게핸드메이드란 뜻이에요 여러분 어진어 달러 2021년 산그 시체 다르죠 심지어 이거는 애자가좀 지워졌네 어 이거 보시니까 소소. 아 똑같구나 정말 더 집에서 만든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 2021년 그 다르죠 사람이 쓴 거예요 아 대박이다 이거는 여러분 물이랑 탄산수 해가지고 음.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로 해서 오대1로 5대, 해서, 5대1. 음. 그쵸? 얘를 한1 정도 넣으면 되겠죠? 요 정도 이거는 같아요. 뭐 그냥 시도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새콤합니다. 네. 새콤하고 와인 같아요. 빈티지 와인.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조금 아우 힘들어 부대껴 그럴 때 드시면 더 좋아요. 이 정도 딱 좋을 것 같아요. 어, 딱 좋다. 동훈님 것도 한 잔, 제 것도 한 잔. 네. 사실 오늘 저희는 이 효소를 막 먹어야 될 만큼의 식단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 막 고기. 우리가 평소 에좀헤비하게 어. 먹잖아요. 수산물 대전 막 이런 거, 소고기 막 돼지고기 무항생제 한돈, 돈가스 막. 어머 어죠저잘 음. 먹는 거가라게 텐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파인애플 효소 궁뜰 발효액은요, 약간 음식을 다 드시고 디저트류, 어, 디저트, 디저트, 디저트 <laughs> 타입으로 드시면 됩니다. 파인애플 F 아니라 P잖아요, 그렇죠? 네. 동우님의 파인애플. 파인애플. <laughs> 제가 파인애플. 뭐라고 했죠? 아 자꾸 저... 몇 학년 파인애플로. <laughs> 아니 파인애플은 웃기잖아요. 네. 솔직히. 파인애플. 자 보세요. 오 색감 너무 예쁘다. 그리고 몇 학년 안 웃기다고요? <laughs> 다시 해봐.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원래? 몇 학년. 몇, 몇 학년. 몇 학년. 몇, 몇 학년. 몇 학년. 몇몇 학년. 몇 학년. 근데 몇 학년이라는 게나만 <laughs> 이렇게 살았다고 지금까지? 완전 취향저격이다아 이거 진짜 파라기다. f i n 이건 진짜 팔아야겠다 거이님 음 기다리래요 네. 먹지 말고 파 이거 플 이거 다 파인애플 파인애플? 거 <laughs> <와>, 네. 이거 는 <laughs> 이거 는 원액을 한번 이 먹어봐야겠다 궁금하다 어 이거 이지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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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 이거 이이 이 궁틀에서 직접 담그신 거를 상상하면서 직접. 먹으니까 정말 너무 귀한 걸 먹는 느낌이고요. 아... 원액 어때요? 나 먹어볼래. 이거는 내가 제가 봤을 때 너무 막그안식 아, 먹고 그럴 때이 그럴 때 조금 먹으면 되게 좋 같아요. 네 오늘은 꾸러미가 없고 각각마다 V 커머스 15% 쿠폰이 붙습니다. 아... 10% 중복하는 음.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10%쿠폰 받으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상품 들어가시면 또 쿠폰이 있습니다. 꼭 같이 받아주세요. 근데 음. 이거 위 많이 쓰리시고 하시면 원액으로 드시면 안 돼요. 그렇죠. 저희는 맛만 보려고. 왜 먹다 음. 내려놔요. 원샷 하다고. 아 이거 원샷 해야 돼요? 아니 아니요. 아니 내려놓으시길래. 아니, 이건 언제 드실 거예요? 한 번만 드셔보시면 안 돼요? 이거 맛 평가만 한 번. 알겠습니다. <laughs> 직접 만드셨는데. 자 그거 갖고 와보세요. 에이 그거 하면 안 되죠. 그냥 드셔야 돼요. 아이고 아, 근데 맛있다. 아, 맛있어. 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막 힘들고 더부룩할 때 있죠. 불편할 때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이것도. 아, 반치! 왜요? 제가 떠부데 요거 한번 떠서 드셔보세요. 요거 아. 가져가시고. 근데 솔직히 난 이게 더 심각할 것 같은데. 아닌데요? <laughs> 제가 다 먹어볼게. 자, 살룬 어딨어요? 살룬. 살룬까지 뿌려릴게요 어, 그러면 이거 진짜 연기없기 없게. 저기 저기 살룬 숟갈만 주세요. 연기하이 없어. 아, 제가 부드리고. 여기... 아, 연기를 왜 해요, 지금? 진짜 그대로. 그래서 오늘 그러면 거의 저희 거 다는 거죠 지금. 다 넣었어요. 샐러드 조금 넣어드릴까요, 드레싱? <laughs> 샐러드는안 어울리잖아요. 아니 드레싱. 살짝. 얘네는 조합만 잘하면 괜찮아요. 동훈님 오버한 거예요, 피디님. 네, 진짜. 이게 뭘만나 이상하다고? 여기 지금 얘도 들어갔잖아 얘도 들어갔고. 네, 그걸로 안 된다고요. 잠깐만요. <laughs> 음. 자, 다 넣었어요. 예, 네, 다 넣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다. 도훈님은 엄살쟁이에요, 여러분. 아... 오바쟁이라니까요오바증이에요도훈님은 응? 맛있어요?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그리고 워낙 네. 그릭 요거트의 맛이 좋아서. 네. 아, 제가 더 뿌려드릴게요. 네, 뿌려서 이렇게 드리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가르시아 캄보지아 추출물, 에다가 요거트 가득가득. 유산균은 따로 드시니까 제일 나요. 아 <laughs> <laughs> 그린즈받았다고 한표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맛이 없지... 않, 맛이 없어요? 난 맛이 없지 않아. <laughs> 각각마다 네. 다... 근데 특히나 이거 괜찮은 이유가 저는 네. 그거예요. 그린 요거트가 맛이 <laughs> 굉장히... 그러니까 제일 맛이 많이 느껴져요. 어, 많이 그린 알아요. 요거트가, 그쵸? 음, 딴 거보다. 음. 음. 그린 요거트와 괜찮은데. 프로바이오틱스는 꼭 따로 드셔야 됩니다. 네. 난 괜찮은데? 이 정도면 대전금이네요. 미가 그 이정도 아니에요. 그릭 요거트 진짜 맛있어요. 그릭 요거트 맛있어요. 다시 한, 번, 다시 한 정말 맛있습니다. 이것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 근데 진짜 이런 그릭 요거트는 처음이잖아요. 맞죠. 제가 떠가지고 이거 음. 한번만 더 어, 보세요. 떡 꼬덕한 거 한번 보세요. 음 여기 하나 올려주세요. 여기 여기 여기. 응, 음. 여기? 음, 여기. 여기 삼각. 여기가 우리가. 꼬덕꼬덕. 음. <laughs> 그릭 요거트 정말 맛있어요. 오, 네, 완전 또 수제고요. 이건 뭐냐면 살룬이에요, 여러분. 살룬. 어. 응. 오늘 살룬도 있습니다. 살룬 좀 여기에다가 그래놀라를 아예 저희가 옵션에서 네. 선택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기본 기본으로 보여드렸거든요. 여기 그래놀라 조금, 조금 추가, 오케이. 추가해서 그래서 그래놀라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또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네. 총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자, 저희는 기본, 기본, 사르르르륵, 사르르르륵 이렇게. 와. 아, 그린 요거트 진짜 맛있어요. 로티비, 너무 잘만드셨요 모두 뭐 해바라기다 있습니다. 야. 응. 그래서 같이 즐기실 수 있고 여기다가 저희가 또 오늘 총 6가지가 있어요. 샐러드 <laughs> 있고요. 근데 저는 첫 번째 그 이렇게 네, 같이 드시습니다 샐러드도 잊혀지지가 않아. 너무 맛있어. 요 샐러드 진짜 맛있었어요. 에휴. 근데 열0팩 가요. 오늘 구성이 되게 좋아요. 이코노미팩 열팩에 함께 합니다 오늘 유독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게 저희가 응. 하나하나마다 다 보여 드릴 아, 있어요. 맛있다. 음. 이렇게 먹고 <laughs> 짠. 이거 진짜 취향 저격이다. 이거 진짜 취향 저격. 오늘은 뭔가 음식을 다 많이 먹고 나서도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고 효소도 그렇고 프로바이오틱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그막뭘 섞어 먹고 싶다. 아니, 아니. 여러분 저희가 꼭 말씀드리지만 꾸러미는 아니지만 하나하나 하나 드세요. 하나하나. 맛없지 않아요, 여러분. 네. 진짜 가장 대신에 궁합 좋은 거 알려 드릴게요. 어, 궁합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다. 그릭 것. 요거트랑 음. 완전 잘 어울려요. 그리고 쌀로는 어디에 넣어도 괜찮아요. 쌀로는 어디나 다져. 어. 왜냐면 특별히 맛이 없어요. 그냥 구수한 있고. 맛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거는 진짜 탄산수라고요. 이거는 드셔야 탄산. 돼요? 이거는 여기다 넣으시는 건 당연히 네. 아니고요. 근데 아니야 그 넣으시더라고. 시럽처럼 넣어도 괜찮아요. 네. 새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은 저는 괜찮다고 음, 생각해요. 탄산수 있고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여기 그레놀라는 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네. 만나지 말아야 될건 뭐냐면 요두가지요 유산균은 따로 드시는 게 좋아요. 네. 요두 가지가 어. 만나면 조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유산균은 어. 따로 드시는 게 좋아요. 어. 게 좋아요. 왜냐면 유산균도 너무 새콤하고 음. 그레놀라도 약간 새콤한 맛이 있어서 유산균하고 그레놀라만 아 그릭 요거트만 빼고 음. 나머지는 다괜찮아요 생각. 드세요. 그다저는 얘도 있잖아요. 얘 있잖아요. 어. 얘 뿌렸을 때도 나쁘지 않아. 얘가 약간 어. 무슨 파인애플 시럽 같았어요 어, 진짜 맛있어요. 나쁘지 이거. 않았어요. 저는. 그리고 네. 이것도 저희 원픽 진짜. 아 이거는 뭐 식당 관리하시는 분이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오늘 열팩 가니까 구성도 너무 좋고 근데 진짜 맛있죠. 아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 이제 열두 시 넘었는데 아, 이 얘기만 하고 이제 갈게요. 네. 소상공인 분들 화이팅이고요. 저희 오늘 보세요 저희 가스레인지 하나도 안 썼죠. 오불 없이 했네 오늘. 불 없이 했잖아요. 네. 엊저께 그막 보니까 막 불로 실내에서 막 요리하면 실내 미세먼지가 엄청나대요. 맞아 맞아. 근데 환기하면 여덟 배 떨어진대요. 네. 돼지고기를 구워도 미세먼지가 올라가요. 어, 맞아요. 라면만 끓여도 미세먼지가 실내에서 올라가요. 고등어도 되게 놀잖아요 네. 환기하시면 좋습니다. 네. 무슨 얘기 들으십냐면 네. 저는 가스불 안켜 가지고 오늘 시간 괜찮은 한 시간 뭐할거 있을까 했는데 벌써 한 시간이 넘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만큼 풍성하게 여러분들 드실 수 있는 제품들로 준비했고요. 곳곳에 숨어있는 소상공인 분들 다 찾아냅니다 저희가 다 찾습니다 네. 저희가 다 찾아요 다자 그리고 저희 월요일에는 네산 다음 아 주말이구나 벌써 내일 이제 월요일에 저희가 어 방송하는 건 전복 전복 네 산지에서 직송으로 자그 다음에 스낵 누룽지 5종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매운 소갈야겠지 <laughs> 그리고 윤영근의 착한 나물 곤드레 등에서 나물 4종 세트까지 해서 총 네 가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린로즈님, 6711님, 77님. 저희도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은 금요일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소갈비집. 네. 아, 먹으러 맛있겠다. 꼭 오세요. 네. 주말 잘 보내세요. 월요일 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